자, 민송이 CL18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이것은 그 새 물건 뭐 소개하는 말 하고, 그냥 그걸 칭찬해주는 말. 좋죠. 뭐 자기가 뭐 새 옷을 산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 문장으로 만나보겠습니다. Look. This is my new shirt. This is my new shirt. 한번 써볼까요? S-H-I-R-T. 오케이. 잘했습니다. 뭔가를 소개할 때 This is를 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요. 자, 뭔가 소개할 때 This is를 왜 소개하는지 This is의 뜻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his의 뜻은 이것 아니면 이 그래서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사람이나 물건을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그 한 개인데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오케이. this의 뜻이 이곳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개의 물건을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멀리에 있는 한 사람이나 하나의 물건을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은 뭐예요? 멀리에 있는 거는 멀리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하나를 손으로 가리킬 때 쓰는 말. 그거더라. 우리말로는 뭐고 영어로는 뭐예요? 우리말로 저것이고 영어로는 매운 거 먹었어요? 왜 그래요? 매운 거 먹은 거 맞아요. 이것은 this. 저것은? 저것은 그거 뭐지? 저것은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의 뜻 한번 볼까요? my의 뜻은? 나의. you는? 새 것. 새 것? 셔츠는 말 그대로? 셔츠. you 무슨 시예요? 새로우니까 새로우는 그러면은 어떤 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셔츠? 새로운 셔츠. 새 셔츠. 됐습니까? 오케이. my. 이거 무슨 시 같은 역할이에요? my는 나에는 그 나이가 그 나의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같은 역할이에요? 이름. 어떤 시구나. 어떤 셔츠? 새로운 셔츠. 어떤 셔츠? 나의 셔츠. 어떤 셔츠? 새로운 셔츠. 오케이. 어떤 셔츠? 나의 새로운 셔츠. 오케이. 마이도 셔츠를 구매해주고요. 류도. 어떤 씨는 셔츠는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는 다른 말로 어떤 것들이죠. 책상, 셔츠, 안경, 머리카락 이런 것들 전부 이름 씨는 전부 어떤 것인데 어떤 씨는 이름 씨를 이렇게 구매해줍니다. 아? 네. 자, 그러면 my new shirt의 뜻이 뭐예요? 나의 새로운 셔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조금 모았다 어떻게 매다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이거 뭐 써도 돼요?
나의 새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뭔가 왜 애매하지? 나? 뭔가 왜 애매하지? 나이가 그 누구라는 말이긴 한데 왜 애매하지? 애매할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애매한데? 나의 새 셔츠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여섯 가지 이것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의 새 셔츠입니다. 아 뭐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아직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무엇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새 셔츠입니다.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My new shirt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영어로 이걸 표현하면 뭐죠? What?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어요? 이건 했는데 지금. 아 했어요? 언제 때? 아니 했잖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했는데 그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를 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며 네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왔어? 다시 해야 돼요? 나의 새 셔츠는 뭐에 대한 대답인지 다시 물어볼게요. 나의 새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무엇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뭐 언제 어디 누구 누구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뭘 했는데? 와. 와. 그다음 또 뭐 해야 되지?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러면 돼요?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This is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뭐 얘는 비동사인데. This is만 무슨 뜻일까? This is. This is가 this가 이것이고. 이 동사 뜻 몰라요? 아니요. 뭔데? 이다. 그럼 this is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다. 뭐뭐 이것은 이것은 뭐뭐이다라는 얘기하는 이것은 뭐뭐입니다. This is.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싶은데. What is it? 뭐라고요? What is it?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What is th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자, 이것은 나의 셔츠입니다. 라는 표현. 이것은 나의 셔츠입니다.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누가 이것은 다 내가 내 셔츠 나의 새 셔츠이다
여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에 다고요. 누가 이것은? 누가 이것은 다 나의 새 셔츠이다. 그러니까 누가 다네요 여기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래서 여기 뭐가 보여요? 비동사인 is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This is. This is가 보이죠. 예를 가지고 this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Is this? 그러면 나의 새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y new shirt는 어?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나의 새 셔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 영어로 뭐예요? What? 그래서 얘가 궁금하다니까 묻는 말에서 앞으로 가고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this is를 묻는 느낌을 바꾸면 뭐예요? This is this.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은 뭐가 됩니까? What is this? 됐습니까? Yeah. Okay.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이것은 나의 새 셔츠입니다. This is my new shirt.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그래서 what 하고 여기 읽어보세요. This is 묻는 느낌. Is this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자, 그럼 이번에 질문을 바꿔볼 거예요. 자, 이거 나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나에는 잠깐 이거 이것은 누구? 그냥 이것만 그냥 이 대답 이걸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늘 처음 가르쳐주는 거 영어로 누구의가 뭔지 가르쳐줄 거예요. 누구의는 영어로 학교에서 배웠어요. Whose. 아, 정말 이런 거. 누구의 Who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우리말로 물으면 되고 이걸 영어로 하면 Whose new shirt is this? Okay,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인가요? Whose new shirt is this? Whose new shirt is this? 했더니 대답하는 말은 this is를 묻지 않는 느낌 들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뭐? This is. 그 다음에 whose에 대한 대답 누구의 했더니 my. 나의 이 자리에 my를 놓고 my new shirt 해주면 되겠죠. My new shir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이것은 나의 새 셔츠야. This is my new shirt.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Whose? 아, 맞네. Whose name?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Whose new shirt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니? Whose new shirt is this? 했더니 이것은 나의 새 셔츠예요. This is my new shirt. 그래서 my의 뜻이 뭐니까? 나의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의는 영어로 뭐다? Whose. 그래서 누구의 새 셔츠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입니까? Whose is new shirt?
이것은 누구의 새 셔츠입니까? Whose new shirt is this? 했더니 이것은 나의 새 셔츠입니다. This is my new shir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new shirt is this? 그랬더니 This is my new shirt.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할 건데요. 자, 나의 새 셔츠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그냥 이때죠. 나의 새 셔츠는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아니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겠어요? It. It이 무슨 뜻이길래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my new shirt가 is 됩니까? It은 그 뜻이 뭐예요? It이 그 뭐냐 그 나의 새 셔츠가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 어, 그래 맞는데 그럼 얘가 무슨 뜻이길래? 잇이 무슨 뜻이었다. 아 그 잇이 무슨 뜻이었다. 나의 새 셔츠 다시 말해 뭐? 그 남자입니까? 아니요. 그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것들입니까? 이새 뜻이 뭔데? 이새 그것 나의 새 셔츠 그것 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의 새 셔츠 그것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응. 그녀는 어디에 있니? 이릅니까? 어? 그녀 나의 새 셔츠 그녀는 어디에 놔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새 뜻이 뭐라고요? 그거 어제 말 못할도록 했어. 이새 뜻이 그것이니까 나의 새 셔츠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 잇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하는 말에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nice. 오케이.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 이것은 뭐 대신 왔어? 아니면 우리말 이거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 새로운 나의 사람. 이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한 사람이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It is nice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글로 그것은 이라고 써있는 거 이거 지우고 대신 뭐 써도 상관없어요? 너의 새로운 셔츠는 멋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This is... This is your... This is... Your... Your... New shirt. Okay. This is a new shirt, nice. This가 무슨 뜻인데? 그 this가 그 이것이란.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인데 여기에 이것이라는 말이 보여? 그렇지.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라 얘기할 때 가까인 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this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지금 우리 말을 영어로 하는데 this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것은 멋지다. 그것은 멋지다. I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new shir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남자예요? 아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의 새 셔츠는 여자예요? 아니요. She's nice. 돼요? 아니요. 너의 새 셔츠는 여러 개예요? 아니요. They is nice.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의 새 셔츠는 다시 말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은 멋지다? I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My new shirt is nice. 뭐라고요? Your shirt is nice. 새로운이란 말이 빠졌네요. 아. Your shirt. Your shirt. Your new shirt. Th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new shirt is nice. 그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nice 뜻이 뭐예요? 좋은. 좋은, 멋진, 괜찮은,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이스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멋지다. 대화 어울려요? 그것은 어떤 나이스 뜻이 뭐라 그랬더라 네가? 좋은하고 좋은 사람? 아니 좋은 사람은 아니네. 좋은, 멋진, 괜찮은 이런 뜻이 있지 않나요? 네.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어떤 여섯 가지 질문 뭐지 또 해봅시다.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찌 왜 무슨 시라고요, 얘가? 어떤 시?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똑같죠. 어떤? 그래서 나이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물어보겠다?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멋지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니? 를 이제 영어로 표현해볼까요? 뭐지? What is it? What 뜻이 뭐였더라? What is 그 무엇? 아?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it? What은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What? 이게 What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말고. 이거 What이요. 그 4번이 What이요. 그거는?
돌아가신 것 같나 봐.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아, 하우! 하우! 내가 질문한 거 대답 좀 해주세요.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오케이,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오케이, is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나의 새 셔츠. 나의 새 셔츠는 어떠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new shirt. Go. 자, 지금 얘를 이렇게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가 그것은 어떻니 됐단 얘기예요. 안만 길어봤자 한 거 아니야 지금? 어느 게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그것은 어떻니가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가 안만 길어봤자 한 거야? 나의 새 셔츠가 그것은 어떻니가 안만 길어봤자 한 문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긴 걸 줄여놨죠? 뭔가 긴 거를 뭐로 줄여놨어요 지금? 긴 거를 그 나의 새 셔츠 그래서 뭐가 뭐 대신 오고 있잖아 지금 뭐가 뭐 대신 오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new shirt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가 My new shirt is it이라고?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얘는 어디 가고 없어? 어? 어? 이게 내 새 셔츠는 어떻니? 라는 질문이 되겠냐? 그것은 어떻니? 뭐가 사라지고 대신 뭐가 나타난다 이제 지금 뭐가 사라지 내가 뭘 보여줄 테니까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는지 얘기해줘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났어 우리말로 대답해 그것이 어 그 나의 셔츠 로 바뀌었지 그치 그것이 영어로 뭔데 예. 그럼 영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니? 뭐라고? My new shirt, how is it? My new shirt, how is it?이야. 이세 뜻이 뭔데? 이거 이것인데. 디스야? 이지? 이것이게? 그것이지? 잘 봐. 우리말에서 뭐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대신 와. 어?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How is it? 그치? 나의 새 셔츠는 어떤 일로 바뀌었어? 뭐 대신 뭐가 오고 있는지? How가 그 아니 우리말을 보고 관찰하라고 우리말을 관찰하라고요 자 짧게 표현하면 그거 어때? 이 말 그거 어때? 어? 그거 어땠는데 가만 생각해봐 지금 상황상 그것은 뭐야 아 내 새 셔츠 어때? 라고 묻는 거겠네 그랬더니 그거 들은 사람 어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말에서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났어? 우리말로 답해. 그것이 사라져. 그 자리에 대실에 뭐가 왔어? 나의 셔츠가 왔는데. 영어로 그것이 뭐야? 영어가 그것이 그러면 How is it에서 똑같이 it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Mind your shirt. 내 새 셔츠는 어떻니? How is mine your shirt? 나의 새 셔츠 남자야? 아니요. 나의 새 셔츠가 여자야? 아니요. 나의 새 셔츠 그래서 뭐야? 여러 개야? 아니요. 나의 새 셔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네.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나의 새 셔츠 어때? How is my new shirt?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그 책 어때? How is the book? 그 집 어때? How is the home? 그 가방 어때? How is the bag? 나의 새 셔츠 어때? How is my new shirt? 자, 어제부터 선생님 계속해서 뭐를 안 만들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예, 그거 멋지네. It is nice. It is nice.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뭐 써도 돼요? 그 나의 새 셔츠. 내 새 셔츠 어때? 너의 새 셔츠 멋지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그것은 멋지다. I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new shirt. It's nice. 그래서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How is my new shirt?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new shirt is nice. Okay.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How is my new shirt? 그랬더니 Your new shirt is nice.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것은 멋지다? It is nice. 그래서 너의 새 셔츠는 어떻니? How? 너의 새 셔츠,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이것은 나의 새 셔츠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new shir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new shirt is... 뭐가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졌고 아 그것이 사라졌고 나의 새 셔츠가 오고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나의 새 셔츠는 어떻니? My new shirt is... 아이 저 왜 빼고 나 왜 하고 있어? How is my new shirt? 헤 그것은 멋지다. I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 Your new shirt is nice. 아따 오래 걸렸다. 그치? 그다음에 치마는 영어로 뭐예요? Scarf. 써볼까요? S-K-I-R-T.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스커트가 안만 길어봤자 치마는 남자죠? 아니요. 여잔가요? 아니요. 여러 개인가요? 아니요. 신기해요. 스커트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그것이 뭐야? 치마 그것. 어? 그 남자라 그럽니까? 치마 그 남자 이래요? 아니요. 아니, 치마 그 여자 이릅니까? 아니요. 치마 그것들 이릅니까? 아니요. 치마 다시 말해. 그것 헤이 그 다음에 재킷은 외래어니까 재킷이죠? 한번 써볼까요? 어? J-A-E-A E-A? 아니 그 J 빼고 다 줄고 E-A Jacket 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터는요? 이것도 외래어니까 스웨터죠? 스웨터 어떻게 쓸까요? S-W-E-A-T-R 스웨티야? O-R이라는데 O-R? S-W-E-A 그 다음 뭐? T-O-R 이렇게? 틀렸습니다. 스웨터도 틀리고 재킷도 틀렸어요. 단어 두 개 틀렸고요. 오케이, 승희 시험 치세요. 짜리 머리 간다. 멜로는 어디 갔어? 내가 아직 봐라. 좋겠다. 나도 사과는 부셨다. 나도 왜 이래? 아이고